리드 정보대로 곡을 썼는데 곡이 자꾸 까이시나요? 여러분들의 곡이 픽스되지 않는 이유, 제작자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안녕하세요, 프로즈 위층 감상입니다. 이전 신사동호랭이 1, 2기를 통해서 히트 작곡가는 음악을 보는 관점 자체가 아예 다르다는 것과 그만의 미친 사운드 비밀을 공개해 뜨거운 반응을 끌었던 신사동호랭이 클래스, 이번 3탄은 실전 4곡 픽스 시키기. 리드 요청이 매일 쏟아지는데 4곡은 픽스되지 않고 시간은 계속 흘러가기만 해서 답답하지 않으신가요? 지난 1기, 2기를 통해서 사운드는 어느 정도 만들 줄 알게 됐는데 왜 4곡은 픽스되지 않는지 이유를 모르겠고 앞이 캄캄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곡이 좋아야 사운드가 좋아야 하는 건 당연하지만 최종적으로 내 곡이 픽스되기 위해서 리드에 담긴 진짜 의도를 파악할 줄 알아야 해요. 최종 리드가 나오기까지 아티스트의 컨셉이 어떤 의도로 기획되는지, 또 리드에 숨겨져 있는 그 의도를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지 등을 모른 채 곡을 피칭하는 것은 마치 김치찌개를 원하는 손님에게 된장찌개를 만들어주는 것과 비슷하죠. 근데 여기서 더 대단한 건, 보통 유명 작곡가들이 미발표곡 100곡 이상 보유하고 있는데 호랭 씨는 미발표곡이 거의 없대요. 그렇다면 신사동호랭이는 대체 어떤 방법으로 리드에 접근하는지, 리드에 담긴 숨긴 의도를 어떤 식으로 꿰뚫어보는지 등등 신사동호랭이의 실전 노하우를 이번 3탄을 통해서 공개할 텐데요. 이번 3탄의 특별한 점은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노하우를 알려주는 수업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메일 주소로 실제 리드를 보내드려서 학생들의 데모를 모집해 한 곡을 선정하고요. 그분의 곡을 편곡하고 보컬 녹음을 진행한 뒤 신사동호랭이가 직접 믹싱 마스터링까지 해서 실제 음원을 발매하여 음원 사이트에 공개하는 것까지 전 과정을 모두 다 실시간으로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이 과정은 싱어송라이터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앨범이 나오는 모든 전 과정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개인 앨범을 만들고 싶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더 효과적으로 낼 수 있는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모든 과정은 무료로 진행되는 1주차 특강을 포함해 총 6회 커리큘럼으로 구성되고요. 와, 호랭신이 1주차를 무료로 공개해준다는데 이거 놓치시는 분 없겠죠? 그럼 그때 뵙겠습니다.